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사 두려움으로 임하셨죠. 빽빽한 구름에 가리우고 흑암이 임하고 번개와 천둥 소리에 벌벌 떱니다. 이 산에 가까이 하지 마라.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죽으리라. 어찌나 두려웠든지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여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 듣고 와서 전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귀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무섭다고 율법 앞에 선 모습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느냐? 예수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어디 서 있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예수 안에 있다. 그의 피로 화해한 자리에 서 있다. 겁내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이면 좋겠다. 예,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약속과 성의를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경이로운 경륜을, 인도를 여러분 스스로의 생애에 붙들어 매십시오. 자랑할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기쁨과 영광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타협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지극한 성의 사랑입니다. 쇼생크 탈출을 얘기했었죠.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는 시삭 바로였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공포와 절망밖에 없는 감옥이 앤디로 인하여 그가 여기 살다가 탈옥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동료들이 앤디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서는 만들 수 없는 내용을 나눕니다. 앤디가 그랬어. 맥주 한 병씩 주세요. 그랬지. 음악을 틀었어. 탈옥을 할 줄 누가 알았어. 웃음과 희망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되므로 더 이상 감옥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과 붙드심이 생기자 여러분이라는 감옥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감옥에서부터 낙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감옥이 만들지 못하는 걸 갖게 되죠. 믿음, 사랑, 웃음, 희생, 섬김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윤리적 확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걸 가진 자들의 현실적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요. 스스로가 알지요.